안녕하세요. 헬로우,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렌즈 닦아보라고요? 좀 시야가 맑아졌나? 이게 그 조명 때문에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머리 너무 긴데, 저. 이렇게 하면 괜찮나? 왜요? 카메라가 이상해요? 카메라가 이상한가? 아니, 머리. 지금은 괜찮아요? 덥냐, 이렇게. Hello, hola. 저는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그쵸, 조명 때문이었죠? 맞아요, 여기. 이 조명 때문에 그랬어요. 너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오랜만입니다. 또 이렇게 라방으로 찾아왔어요, 여러분. Hello. 여러분, 밥 드셨나요? 튀김이들 보고 싶어서 쓰러지는 중. 나도 쏟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놀러 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켰냐고요? 오늘 일정 끝내고 오느라 살짝 too late. 하지만 이제 내일이 주말인 걸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보다 소다들이 볼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켰어요. 여기는 1층 식구당이라고 직원분들이랑 저희가 식사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회사예요. 요즘요? 많이 바빠지고 있죠, 이제. Nice hair, look handsome. Oh, thank you. It's no makeup. 진짜 오랜만이네, 그쵸? 나 오늘 다른 소다들이 생파해줘서 축하받고 들어왔어. 여기도 즐거운 금요일이었나? 오, 생일 축하해요. 행복한 하루 보냈겠네? 저는 오늘 이제 멤버들과 녹음도 하고, 수정 녹음도 하고, 재준이 형이랑 있다가 왔습니다. 포니아 잘 고쳤어요. 아, 물이잖아. 물이 아닙니다. 다이쇼. 곰방와. 헬로우. 헬로뽀. 그니까. 아, 거울이 가려져 있죠. 맨정신인데요. 오늘 뿌였냐? 뿌였다고요? 땡큐. 요즘에 녹음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봐, 안본 사이에 왜 이렇게 청순해졌어? 원래 청순합니다. 피곤해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안 피곤한데? 근데 오늘 녹음실에 좀 오래 있었어. 넌밥 먹었니? 응, 밥 먹고 왔어. 소다들은 밥 먹었어요? 녹음 끝났구나. 파트는 마음에 들어? 그럼요. 이번에 그래도 소다들이 좋아할 곡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소다들은 우리 노래 좋아해 주지만 이번엔 더욱이 소다들이 많이 좋아해 줄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가깝나? 여비 볼 찌르고 싶다. 건강 잘 챙기세요. Hi, baby. Hi, hi. 저녁 뭐 먹었냐고요?
햄버거랑 저 녹음실에서 가져온 햄버거랑 라면 먹었어요. 소떡소떡이랑. 일본에 오는 거 기대돼요. 하이. 타노시. I could listen to your voice all day. Thank you. 올라. 스포요? 안 돼요. 진짜 안 돼. 지켜야지. 근데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기대해줘. 진짜. 그리고 이렇게 라방을 이렇게 마음껏 튈 수 있는 건 아직 머리가 안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킬 수 있다. 라는 거. 미국 곧 오는 거 맞지? 보고 싶다. Hope to see you. 노래 몇 곡인지 궁금하다고요? 좀만 기다려줘요. 진짜 이번 앨범 중에 제 최애곡이 될 것 같은 곡이 하나 있어요. 네. 딱 듣고, 어? 이거 내 우리 앨범 중에 우리 노래 중에 내 최애곡을 살짝 갈아끼울 수 있을 것 같은 곡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나랑 음악 취향이 비슷한 소다들은 최애곡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되게 좋더라고요 노래가. 스포? 아 스포? 근데 저번에 진짜 흥얼거리다가 노래 부를 뻔해가지고 나 진짜 깜짝 놀란. 저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냐고요? 사실 스타일은 노래는 정말 많이 들어요. 다양하게 많이 듣는데 그냥 그 많은 다양한 스펙트럼 중에서 어? 이 노래 좋다 하면은 요즘 최애곡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최애곡이요? 저는 워킹 온 더 문이었어요. 정말 애정을 쏟고 준비했던 곡이기도 하고 그만큼 많이 좋아하고 안무도 너무 좋고 되게 애정이 가는 곡이에요. Walking on the moon, moving like the gravity. 진짜 Walking on the moon 가사 쓸 때 막 새벽까지 잠 안 자면서 막 이렇게 머리 맞대고 썼거든요. 멤버들이랑 모여가지고 막 은하수로 데려가줄게. 가사가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은하수로 데려가줄게. 원래 눈을 감고 그려봐 우리의 눈을 감고 그려봐 나의 갤럭시 뭐 은하수로 데려가줄게 뭐 이런 거였는데. 방글라데시 안녕. 아니요 좀 다른 것 같아요. 땡큐. 하이. 그랬구나. 그랬습니다. 네 멤버들과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컴백 콘셉트는 갓꼬이 가와이 갓꼬이 데스. 하이. 하지만 수록곡에 카와이한 곡도 있지 않을까요? 소다분들이 봐주시기에. 아쉬웠던 활동은 없죠. 아,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너무 이제 서툴거나 아쉬웠던 부분도 있지만 근데 그것 또한 나고 발전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좋아합니다. 그 시절도. Only you, it's only you. 영원히 이곳에 너와 나 손을 잡아 fix you. 저는 약간 서정적인 가사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재팬소다 곤방와. You're so cute like a baby. Baby. You're beautiful. 여비 목소리를 드라우닝. 아
여긴 온종일 비가 왔어. 금세 턱 끝까지 차올랐고 숨이 막혀 와. 감성 생기잖아. 그럼요. 감성 챙겨줘야지. 여비야, 너 오늘 인상이 좀 날카롭다. 그래? 오늘 녹음 힘들었어서 그런가 봐. 요. 그런가 봐요. 내일 비 와요? 맞아, 요즘 장마니까 여러분 우산 항상 들고 댕기세요. 저는 그 우산 놓고 가가지고 돈 쓰는 걸 멍청비용이라 부르거든요. 멍청비용. 멍청하게 돈이 나간다 해서 멍청비용이라 부르는데, 최근에 그걸 쓸 뻔했다가 그냥 맞고 숙소 갔어요. 그 멍청비용을 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3월달인가 4월달에 비가 한번 와가지고 멍청비용을 썼는데, 그 우산을 쓰기 위해 멍청비용을 아끼고 그냥 맞고 갔어. 낭만 있는 가사 좋아하냐고요? 좋아요. 이번에 하고 싶은 머리? 그러게요. 근데 이거는 회사에서 정해줄 것 같아요. 멍청비용. 소다들도 멍청비용 자주 쓰시는구나. 쓰는구나. 그게 진짜 억울해요. 가끔 통장 보면 살짝 가끔 화날 때가 있어. 애매하게 몇천 원? 아니 몇만 원씩 이제 나가 있으면은, 이게 뭐 때문에 쓴 거더라? 하면은 뭐 우산 13,000원, 뭐 5,000원 편의점에서. 자, 그런 걸 아끼기 위해. 또 우산 그렇게 멍청비용에서 쓰면은 쌓인단 말이야, 우산이. What is your favorite song by T.A.M? Now is Walking on a Moon. My favorite song. 오늘의 TMI. 운동 갈라도 안 갔습니다. 오늘은 쉬기로 했어요. 아, 운동이, 아니, 녹음이 워낙 힘들었어, 소다. 그래서 나 오늘 운동 좀 쉬려고. 이해해 줄까, 자. 아, 존댓말이 자동으로 나와요. 맞아, 감기 안 걸리게 진짜 조심하고 항상 체온 조절 잘 하려고. 그래서 여름인데도 후드 집업이나 얇은 거 항상 입고 댕겨요. 요즘에 갖고 댕겨요. 최근에 뭐야, 그 주한이 형이랑 운동 갔다가 오는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빨리 가자고 이렇게 뛰자고 하는데, 주한이 형이 원래 비가 그 뛰면 더 맞는데요,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걸어갔습니다. 오늘 목 많이 썼으니 물 많이 마시고 자. 그럼요. 여봐, 나 회사 다니는데 옆사람 오늘 코로나로 조퇴했어. 아이고. 혹시 보니까 자가키트 해보고 몸관리 잘하세요. 이게 비가 살짝 약하게 오는데 주한이 형이랑 그칠 줄 알고 그냥 맨몸으로 나갔다가, 헬스장이 한 10분, 15분 거리 되는데 한 3분 걸었는데 비가 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맞고 가고 돌아오는 길에도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됐다. 당연하지요. 맞죠? 멋져, 오늘 녹음했어? 그렇구나. 맞아, 오늘 녹음했어요. 성대 운동도 운동이지. 녹음하고 운동 간 멤버요? 성혁이 형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완전 마지막까지 있었어가지고. 조금 힘드네. 오늘 왜 따봉이 실패해요? 응? I miss you too, Dominicana. I miss you. Hope to see you again.
필리핀 소다. 여비 눈이 더 커진 것 같아. 원래 컸습니다. 비 맞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알겠어요. 운동 오늘 쉬기로 했어. 그렇게 됐어. 직전까지 이제 재준이랑 고민하다가. 아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단톡방에 한참 뭐야 오늘 운동 갔다고 사진 올리다가 요즘엔 안 올려요. 그냥 나 혼자만의 그 약속을 지키면 되지 하면서 굳이 어따 안 올리고 꾸준히 진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해 나도. I love your songs. 사랑해. 내 이름 백합이다. 이름 예쁘네요. 새하얀 너를 감싸 안아 그댈 놓지 않아. Thank you for this life. Thank you too. What is your favorite flowers? Rose? Rose? Titanic? 이거 시계 고장났는데 오늘 그냥 꼈어요. 뭔가 손목 허전해 보여가지고.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 이게 티가 안 나나 봐. 안녕하세요. 꾸준히 맞아. 운동은 꾸준히 해야 돼. 그리고 뭐야 모티브 3은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될 때까지 열심히 운동해야죠. 여비 물건들 왜 이렇게 잘 고장나? 또 고장난 거 있나요? 아니 이거 휴대폰이 제가 고장났던 이유가 녹음날 갑자기 페이스 아이디가 안 되는 거예요. 휴대폰이 아이폰이. 그래서 왜 안 될까 하면서 그냥 뭐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비밀번호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카메라 일단 켰는데 후면이 안 되고 전면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같은데 하고 했는데 몇 시간 뒤에 다 안 돼. 그러고 알림이 뜬 거야. 일반 정보에서 페이스 아이디 문제 이렇게 떠가지고 알아보다가 서비스 센터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해결했어요.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상담받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직원분께서. 나도 덩달아 더 이렇게 호응 잘 해드리고 했어. 너무 좋았어요. 간지난다. 최근에 태훈이가 제 휴대폰 가지고 가면서 PC방 가자는데 제가 잠에서 덜 깨가지고 안 갔어요. 여비 머리가 많이 자랐네. 그쵸. 꾸준한 거. 응? 네? 아 모티브함 누구냐고요? 그 부끄러워요. 근데 말할 수 없어. 모티브한 몸은 나만 알고 있을게.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현현비의 몸으로 보여줄게요. 아니, 몸으로 보여준다? 이게 말이 이상하네. 현현비로 나타나겠습니다. 네, 모티브 3은 그걸 좀 알려주긴 좀 부끄럽네. 아 이게 댓글이 이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대화하다가 대화 주제가 소다랑 이렇게 엇갈릴 때가 있어. 헐 마치고 싶어 알 것 같아. 어떻게 아시게요? 네. 그냥. 오츠카레 사마. 하이. 브라질? 하이.
I like your style. Thank you. I like you too. 올라. 하고 싶은 염색이요? 저 그거 하고 싶긴 하거든요. 발레아주라고 하던데. 그 투톤 같은 거.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회사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발레아주 머리는 제 상상 속으로만 하기로 했고요. 다른 머리 해야죠. 하고 싶은 머리 있는데 그거는 제 생각이라. 아, I will meet you in real life. Yeah. 발레 아주 다들 좋아하시는구나. 일본어 공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숙소에서 일본어 공부하고 있는데 지성이가 들어오면서 어, 형 그 뭐지? 일본어 공부하는 거야? 오 멋있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은발이요? 은발 일본 출국할 때 했었는데 금발로 갔기 뭔가 그래가지고 제가 은발하고 싶다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밝은 은발로 했는데 되게 금방 빠졌죠. 출국날은 은발이었어요. 출국날이랑 한 3일째까지는 혼자 공부하면 잘 되냐고요? 혼자 공부하면은 외로워요. 집중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죠. 좀 하다가 휴대폰 잠 이렇게 좀 쳐다봤다가 아니야 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다시 집중해 이러고 공부하고. 요즘 주한형이랑 운동 진짜 열심히 하는데 컴백 준비하면서 운동 또 열심히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네. 프레즈노 미스 2. 그쵸, 은발 진짜 빨리 빠졌죠. 다시 그 금발로 돌아왔어. 제가 기간을 세봤거든요? 지금 4개월째 금발을 유지하고 있어. 대박이죠? 대박이야. 나 뿌리 염색만 한 4번 했어. 야, 씨. 공백기에 더 잘생겨지고 뭔가 어른스러워진 느낌이야. 땡큐. 고마워요. 누구랑 공부하는 거 좋냐고요? 멤버들이랑 그냥 멤버 옆에 있으면 좋죠. 그리고 그 제가 최근에 저희 연습 어쨌든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서 뭐냐 공부를 했거든요. 뭔가 그날따라 제가 그날 이제 저녁에는 연습을 하고 오전에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카페에 가서 공부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카페에서 공부했던 게 고등학교 때 카페에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아 그래 스타벅스를 가보자 하고 스타벅스를 갔어요. 근처에 있는.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그날 엄청 더웠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사람이 되게 많은 거야. 그날이 주말이었어. 그래서 잘못 왔나 했는데 밖에가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나 또 딴 데 가서 카페 다른 데 또 찾아갈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들어왔지. 그냥 카페 중앙으로 들어왔어. 짐 두고 커피 시키고 이렇게 앉았는데 그 소음이 진짜 장난이 아닌 거야. 그 사람들이 진짜 우르르 떠드는. 그래서 에어팟 맥스 딱 끼고 띵 하고 일본어 공부하는데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어떤 분께서 앉으셔가지고 저처럼 노트북을 들고 오셔서 앉으신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그 뭔지 알죠? 약간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들면서 오케이 저분도 하시는데 나도 다시 집중해서 한다 이렇게 하고 약간 그분이 나의 그날 공부의 정신적 지주가 돼주셨다. 진짜로 계속 공부하면서
카페 완전 가운데 자리에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아, 근데 그분 가시고 이제 나도 내 페이스로 계속 공부하다가 해가 질라해서 연습실로 넘어갔죠. 그래서 카페 공부 되게 재밌더라고, 좋더라고. 뭔가 너무 조용한 것보다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게 또 집중이 잘 되는 데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것 같아. 댓글을 올라가 볼까? 하이, 하이, 하이. 맞아, 나 혼자 공부하면 괜히 공카 들락날락 거리게 됨. 공카, 맞아요. 나도 공카 자주 들어가. 도미니카, miss you, miss you too. 하이. 물 냉면 그릇이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한 사발로 마시고 있어. 컵은 적게 담겨가지고. 현엽 달링, spoiler, nope. 뮤직비디오 아직이요. 여비 머리 긴 것도 청초하고 예쁘네. 오, 그래요? 아라라 은발을 했었다니. 했었어요. 잘 어울리죠? 뮤비 아직 머리가 똑같은데? 은발 오래가는 법. 연보라 염색하면 보라 빠지면서 은발됨. 저건 좀 꿀팁인데요? 두피 괜찮냐고요? 두피 관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금발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영양제도 많이 바르고 있고. 김현엽의 일본어 공부 팁 있냐고요? 팁이라기보단 저만의 그냥 방식은 뭐 예를 들어 뭔가 단어 하나가 있으면 단어 하나 외우면서 그냥 혼자 문장을 만들어서 그냥 대입을 해서 좀 혼자 해봐요. 뭐 예를 들어 뭐 달을 공부해, 뭐 아니면 생일 탄조비 이렇게 있으면은 뭐 현역부상도 탄조비와 주가츠 데스 이러면서 그냥 여러 가지 엮으면서 머리에 좀 기억을 입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멀었어. 나 일본어 더 해야 돼. 아직 멀었다. 지금 머리가 좀 길긴 하네. 아하,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오늘 어땠냐고요? 오늘 녹음했어요. 내일은 뭐 하냐고요? 연습해야지. 대만 소다, 하이, 안녕. 연습해야지, 연습해야지. 소다 만나기 위해 연습해야지. 그렇지 않겠어? 오빠 일본어도 배우고 싶어요. 저한테 배우기엔 제가 아직 선생님의 자격이 없고요. 근데 진짜 일본 가서 내가 일본어로서 멤버들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돼가지고 좀 기분 좋았어. 되게 팀에서 언어로 그래도 하나 도움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름이 투 올 네이션인데 글로벌하게 언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영어랑 일본어랑 레벨이 되게 비슷했는데 제가 일본어를 레슨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래 일본어에 좀 더 몰두해보자 해서 하게 됐어요. 요즘엔 진짜 가끔 게임, 그리고 연습, 운동, 그리고 소다랑 소통, 이 네 가지로만으로만 그냥 내 하루가 흘러가는 것 같아. 손으로 하트 만들어주세요. 현엽이한테 뭐든 배워야지. 나도 소다한테 많은 걸 배웁니다, 진짜로. 연습에 화이팅. Yep. I am sleepy, but I want to watch you. Sleep now. 기특해요. 아유 기특해. 아유 기특해. 여비는 진짜 한다면 하는, 그쵸.
상담을 하는 상담자. 중국어 공부? 중국어는 다른 멤버가 잘해요. 아이돌계의 갓생 너 김현여. 근데 진짜 모든 아이돌분들이 저처럼 지내십니다. 모두가 치열하게 열심히 살기 때문에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뒤에 거울이었는데 뭐 붙여가지고 지금. 네, 재준이 형이 할 줄 알아요. 안아주고 싶다 염력. 나 안아줘. 재준이 형이 옛날에 중국어 공부를 했었다는데, 배웠었다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제가 외국어 고를 때 중국어랑 일본어가 있었는데 일본어를 골랐었어요. 컴백 준비하기 전까지 휴식 기간도 가졌나? 그쵸? 뭔가 정식 휴가라기보단 살짝 자기 개발도 하고 조금 재정비를 하는 시간이 주어졌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쉬었죠? 푹 쉬어요. 알겠어요. 이따가 뭐해? 자나요? 나는 작업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작업이요? 무슨 작업하세요? 현엽이 꼭 안아주고 싶어 진짜. 나 안아주고 싶다는 소다들이 많네. 여름휴가요? 여름휴가? 여름휴가 오잖아 컴백. 수다 만드는 게 휴가지. 근데 여름휴가 가족들 가던데 저는 뭐 활동하고 바쁘니까 나중에. 내일 출근 잘하라고 해주세요. 내일 출근 잘 다녀와. 소다 누나들 내일 출근 파이팅 하세요. 내일 주말이라 쉰다면 파이팅하게 노세요. 무한 사랑해. 요즘 여비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은 뭔지 궁금해. 저한테 즐거움, 잠이요. 요즘 잠이 너무 좋아요. 어떡하죠? 자는 게 너무 좋아. 진짜. 너무 행복해. 그래서, 저 일정이 늦는 날에는 진짜 막 오후 늦게까지 자버린 적도 있고, 아, 미치겠어. 누나가 아니라고요? 누나가 아닌 소다야! 너네 내일 출근, 학교 다 파이팅 해라. 학교는 아니겠구나. 내일 노는 것도 파이팅하게 놀자! 나랑 함께 한다 생각하고. 알겠지? 그 이제 맞아 잠꾸러기인데 그 생각을 해요. 이미 활동을 몇 번 했으니까 그 활동기 때 그 수면 패턴을 알잖아요. 가끔 그 수면 패턴이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진짜. 약간 활동 때도 와, 잠만 이거 좀 벅찬데? 와, 지금 안 자면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출근길에 자고 차에서 이럴 때가 있는데 그 감정이 갑자기 최근에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좀 그 생각을 했어. 아, 활동기 때 되면은 또 다시 이렇게 못 자니까 지금 많이 자두자. 그러고 활동기 때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많이 잤잖아. 지금은 열심히 해! 이러고 그러려고요. 그런 것 같아요. 보상심리라고 할 수 있죠.
요즘 게임이요? 롤 하는 것 같아요. 멤버들이랑 가끔씩. 근데 이제 바빠지면 진짜 아예 못해서.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하이하이. 소다 아르헨티나. 야피, 성혁이와 함께 엔하이픈 바이트미 챌린지를 해보세요. 일본에서 했습니다. 혹시 막걸리? 아니, 아니, 물이에요, 물. 그릇이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물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 담아야 좀 많이 담겨요. 물이에요, 물. 이렇게 물을 마시니까 좀 웃기죠? 그럼요. 컴백하고는 바쁜 거에 훨씬 감사하죠, 진짜로. 바쁜 게 좋아요. 그럼 이번 컴백은 조금 유독 빡셀 것 같다. 그렇다. 읽으면 결혼한다. 혼인신고하러 가자. 읽어버렸다. 최애아이 챌린지? 그거 하려고 하는데 그 멤버 구하기 쉽지 않네. 파티원 구합니다. TAM 멤버들. 국밥집 깍두기 그릇 같다고요? 약간 느낌 있다. 뭔가 뭐 언제 활동보다 빡셀지는 그거는 이제 알 수 없지만 그냥 Love you too. 아, 아, 아. 아 방금 부른 게 아닌데 이게 나올 뻔했어. 이게 문제라니까. 컴 투 인디아 투 got it. You're so pretty. You're so pretty too. 오늘도 녹음을 하고 이제 완전 녹음 이렇게 빡세게 계속 하니까 와 진짜 컴백이 다가오는구나 하고 느껴지고 있어요. 하드 챌린지요? 나 라방 처음 본데 너무 귀여워. 영업당했어요. 현역하세요. 오빠 너 진짜 웃겨. 오빠 너 진짜 웃겨는 뭐냐? 반존대냐? 당신의 미소는 예뻐요. 고마워요. 곧 잠자는 시간이니? 그렇긴 해요. 아 요즘에 늦게 자요. 얼마나 가까이 왔나요? 글쎄요. 뭐? 나도 수다들 빨리 보고 싶은데 아 시원하게 그냥 하이라이트 메들로 싹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라방 급 중지된 다음에 소다들한테 소다들 당분간 라방 중지됐어요. 그치만 스포 즐거웠죠? 그거 많이 봐주세요 라고 하고 사라지는 거야 컴백 때까지. 진짜 그러고 싶다. 오늘 녹음한 곡 불러버리고 싶어. 손뽀뽀. 앞모습 보여? 안 돼. 기다려. 떼아모. 일본 노래 커버해줬으면 좋겠어요. 와, 일본에서 했던 노래 뭐더라? 고래와 나나주 고급은 너이 토리토 히토리가 대한테 코인이 오지 소시테 아타리 키스루
아랫 기타리 나나 했어. 그래, 회사에서 갑자기 전화 오고. 안 돼, 안 돼, 안 돼. 기다려, 기다려. 영업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TAN 현엽입니다. 현엽을 덕질하면 좋은 점은? 첫 번째, 멤버 중에 가장 소통을 많이 한다. 두 번째, 본업을 잘한다. 세 번째, 소다바라기다. 여러분, 김현엽 하세요. 아, 진짜 웃기네. 소다한테 많이 사랑받아야지. 윙크? 아니야, 내가 아는 소다들은 기다리는 거 짱 잘합니다. 오, 1. 여비에겐 매일매일 기대할 일만 생긴다. 요. 소다들이 직접 이렇게 인정해주니까 나 기분 좋은데요? So pretty. 휴. 네 번째, 욕심쟁이다. Love you so much. 마할키타. 우리 엽이 많이 컸다.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쵸. 옛날에 3시간 라방해서 정지당하던 현엽이는 사라졌습니다. 요즘 소통왕 1등 이재준이던데. 아, 재준 해야겠다. 어떻게 된 거야? 분발해야겠는걸? 현엽하세요, 현엽. 이런 최애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 아시겠나요? 아, 3시간이 혁명이었는데. 3시간 라방은 그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날도 오늘이랑 좀 모습이 비슷했어요. 제가 그날 얼굴을 아는데 금발이었고 검은 티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 중간에 태훈이가 나옵니다. 네, 그랬어요. 월급 루팡? 우리 소다들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야지. 그렇지 않겠어? 아름다우세요. 나랑 결혼해줘.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야 돼요. 호라코가 그럼 가끔씩 조금 나사 빠진 현엽이로 돌아올까요? 옆에서 축구 보는 태훈이. 맞아. 그날 라방을 말씀하신 소다분들이 워낙 자주 계셔가지고 제가 그때를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날 또 여름이었어. 그때가 워킹원더문 때였나? 그때 이제 한참. 여봐, 지금 손목시계 비치는 시간대까지 하자. 아, 어머니,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 그래, 너가 소다니? 우리 현엽이 잘 부탁한다. 토끼 포즈. I love you so much. Love you too. 앙리 김현엽이잖아. 안녕하세요. 인스타 라이브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선배님이요. 아, 거의 딱 1년 전이에요, 그때가? 진짜 시간 진짜 빠르다, 그치? Hey, babe. 마리 미. 파이팅 오빠, 파이팅. 알았어. 표정 변화 하나도 없이 어머니 성대모사 말공 말능광. 맞긴 해요. 아이시대루.
보쿠모. 멤버일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아니었다고요? 아쉽게 됐네. 나는 근데 들어오시기 전부터 밖에 소리 들었는데 선배님인 소리 듣고. I love her vocal. Thank you. Sing for you. 우리 엄마 그것도 들어야 되는데. 여빈 다음 컴백 때 헤어스타일 의견 내는 편이야? 사실 이번에 제가 하고 싶은 머리가 생겨가지고 의견을 싹 냈는데 낼까 하고 이제 회사에 혹시 이번 앨범 헤어 시안 의견 제 의견 보태도 될까요? 그랬는데 샵거 기다리고 있어 이래가지고 넵 하고 시안이 나와버렸어요. 발레아주 하고 싶었는데 안 하게 됐으니까 말할 수 있는 현엽이의 발레아주 소취하고 싶었다. 그냥 하라고요? 나 그럼 진짜 부동의 1순위 될 거야. 대표님한테 집중 마크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실장님한테 카톡 보냈는데 바로 샵 시안 대기 중. 그래서 아, 넵. 사진도 다 저장해가지고 보낼 준비 완료해놨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아,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러면서 갤러리에 그냥. 왜냐면 지금 금발이라 하기 딱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볼까 했는데 네,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꼭 보여줄게. 대표님께 카메라 고장이 아니라 마이크 고장 나겠네. 아, 근데 진짜 미국 갈 때 캐리어를 두고 갈 뻔해가지고 그 대표님한테 그 세게 무동의 2위가 됐어. 아, 사실 추운데? 흠. I love her smile so much. Love you too. 컷당했어요. 바로. 아, 그럴까? 1위로 그냥 급부상 해버려? 아, 그냥 제가 노래 들으면서 생각하다가 항상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머리를 좀 상상을 해보고 입혀보거든요. 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워킹 온 덤 때도 이제 약간 몽환적인 분위기인데 주제가 문이야, 달이야. 워킹 온 덤 문이래. 그래서 달달 하다가 달 하면 뭔가 늑대가 생각나서 울프컷을 하고 싶다고 해보고 싶다고 의견을 냈었고 그랬던 건데 라우더 땐 갑자기 핑크머리가 너무 하고 싶어서 핑크머리를 했고 그랬는데 네, 이번에 노래 듣고 의견 냈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공카 재준이? 뭐예요? 뭔 소리예요? 어? 이 헤어스타일 아니었어? 하고 모른 척 미리 해버리자. 아, 미안. 시안이 나와버렸다. 아, 아쉽게 됐다. 내가 그렇게 시도해버릴 생각이었으면은 이렇게 말도 안 했어. 근데 이제 이미 안녕 해버려서. 요즘 소통왕 1위 공카 오셨당. 여비 라방 의리 지킬게요. 아, 재준이 형 센스가 없냐. 멤버 라방 하는데 공카 오고. 어, 훈이. 훈이 왔어요. 물 먹으러 왔어. 네, 훈이가 목소리만 들려드려. 아, 그래? 네네. 어, 어? 비주얼 좀 그래? 어, 어? 비주얼 좀 그래? 살짝 아쉬운데? 아, 그래? 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 목말라. 여보, 오늘 뭐 먹었어? 어? 아, 뭐 먹었니, 오늘? 저녁? 너 뭐 먹었어, 저녁? 뭐 먹었지? 밥에 닭가슴살에 김밥, 김. 와우. 배고프겠는데? 나 진짜 너무 배고파.
후니도 왔고 옷도 똑같고 오늘 3시간 가나. 아 데자뷰예요? 안 돼요 근데 진짜. 너 3시간 남아 기억하지? 아 그날. 어 그날 그날을 좋아하시는 소다분들이 꽤 계셔. 좀 신기하게도. 그때 얘기하는 게 제가 없었을 때. 어 재밌었지. 근데 3시간 그 시원하게 하고 이제 1시간으로 봉인당했다가. 맞아. 네. 태현 씨 오늘 하루 어땠어요? 오늘 녹음 열심히 했어요. 안 돼요. 태현이도 스포 조심해야 돼요. 나도 요즘 인물이야. 그럼요. 진짜 정신 살짝 빼고 있으면 흥얼거릴 뻔 한다니까. 그래. 아 들려주고 싶다. 그니까. 뭔 마음인지 알겠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한 번으로 인해 멤버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3시간 라방 해버리면은. 아이고. 그리고 대표님이 저희 라방 재미없대요. 아 진짜? 미국에서 대표님이 야 근데 너네 라방 너무 재미없어 그래가지고 나 맞아요. 충격받아가지고 어? 소다들이 나 라방 재밌다 했는데 그래서 나름 자부심 있었단 말이야. 근데 대표님이 재미없다 해가지고 분발해야겠다 했어. 내가 몇 개 자주 보잖아. 어. 보면은 형께 엄청 재밌는 편이야. 아 그래? 형 거 재밌어. 아 내 게 재밌는 편인 거야? 어 형 재밌어. 그때 어 그럼 뭘 더 해야 되지 했었는데. 아 대표님 녹음하느라 다들 고생했네. 그럼요. 태용이도 오늘 파이팅 했습니다. 여비는 뭐 녹음 보통 몇 번 정도 다시 해? 횟수를 세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모두가 그냥 나올 때까지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촉박하지 않는 이상. 여비랑 재준이 라방이 재밌어. 나 재준이 형도 재밌더라. 재준이 형도 웃겨요. 대표님 어이가 없음. 근데 저거는 진짜인데? 이거는 약간 진짜로 어이없어하는. 라방은 재밌고 약간 하는 사람도 재밌고 보는 사람도 재밌는 그런 컨텐츠인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은. 입술 몇 호예요? 입술 아무것도 안 발랐습니다. 현유 형이 입술 채색이 좋아. 아 그래? 그런 거야? 응. 다 비슷한. 지성이 빼곤 다 비슷해. 지성이가 살짝 입술색이 없고 나머진 말이 너무 빨라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It's the rap. So take it slow. 재준이 형과 현엽이의 라방이 재밌대요. 태훈아 윙크해주고 가. 아 진짜 3시간 라방 생각나네. 진짜 완전 웃기네. 아니 나 방금 형네 방 갔다 왔단 말이야. 어. 근데 형 없었어. 연습실에 있는 줄 알고. 아 저 다 물 먹으러 왔는데 있어. 아니야 여기였었어. 오늘 이제 재중 작업실 가서 뭐 또 녹음해야 될 거 있어 하고 아 그 그 못해서? 응. 그때 녹음 안 하고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운동 갈까 하다가 다시 여기 도착했는데 오늘만 쉴까? 아, 나도 아직 안 갔는데. 쉬자. 무슨 소리야. 12시가 넘었어 태훈아. 잘 시간이야? 네 알았어. 헤잇 목이다 팝. 엽 앤 태훈 have a cute contest. 야 어 재준이 형이다. 재준이 형 왔어? 어 혹시 신고해 신고할까? 어, 대진이 형 신고해. 차단. 차단. 아 그러면은 여기 나가지겠지? 오늘은 쉴 겁니다. 네 오늘은. 여봐 탄짝이든 해외 가서든 방배정은 뭘로 해? 방배정은 처음에 해외 갈 때 정한 걸로 그치. 쭉 픽스해서 가고 있어요. 잘 맞기도 하고 그냥 잘 흘러가는 것 같아서. Come to Brazil. Got it. 오늘 멤버들이 다 녹음은 했다? 네.
오늘 다 녹음했습니다. 멤버들 다 그렇게 했어요. 녹음 열심히 했어요. 마지막은 지성이가 장식했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 오빠, who gave you the necklace? 소다. 소다 gift. 잘 쉬어, 고생했어. 라이브 좋탕. 나도 좋탕.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 언제냐고. 나는 언제? 아침이랑 샤워할 때. 샤워할 때? 저는 잘 때. 완전 반대네. 난 진짜 잘 때 그 다 뽀송뽀송하게 씻고 딱 침대에 딱 누웠을 때 너무 행복해. 진짜. 여봐, 녹음 때 어느 파트가 잘 안 풀렸니? 파트 다시 불러볼까? 어림없지? 어림없지. 어림없어. 지난 컴백이 너무 오래전이야. 벌써 한 4개월? 3개월? 그쵸. 오늘 녹음이요? 다 잘했어요, 멤버들. 오빠 나 새 팬인데 안녕 하세요. 난 소다 생각할 때가 제일 행복하던데. 진짜 저 이재준 같은 멘트. 맞긴 해요. 맞습니다. 이 바닥에서 재준이 형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어. 진짜 많이 배운다. 아, 재준이 형 전매특허 그거지. 저거는 진짜 여봐, 나 아까 디렉 봤던 형인데 너 브릿지 파트가 뭐였더라? 아, 형 그걸 기억하셔야죠. 재녹음할 수 없잖아요, 형. 각자 가사 중 한 글자만 스포해 주세요. 1번. 그건 진짜 안 돼. Heart. 아, 예. 그래,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후. 이 정도로 만족해 주세요. 머리 너무 기네. 복근 아직 살아 있어요, 봐. 장난 아니지. 요즘에 다 열심히 해서 지금 재준 형도 복근 따끈따끈하게 올라와 있어요. 다들 복근은 있는데. 어디에 이제 자랑스럽게 자랑할 정도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서 다들. 다들 운동 열심히. 다들 짖는 거야, 먹먹. 아니에요, 발음을 잘 들어보시면은. 아, 소리 너무 좋았다고. 컴백. 태훈이 복근도 안녕해. 그럼요, 태훈이 복근 언제나 안녕하죠. 안녕 여봐, 안녕. I like your hair. 어쨌든 오늘 더 이상 스포하면 안 된다. 스포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그렇긴 해. 더 이상 까불면 안 되겠다. 어쨌든 그렇게 녹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 혹시 나와도 돼? 아니야, 나 아니야? 좀 이상한. 좀 그래? 알았어. 너무 그 일단 집 앞에 있어. 일단 그러네. 아, 근데 이제 이게 라이브인 걸 알고 조금 이제 하고 온 거랑. 아, 지금 완전 같은 생얼이어도 노 대표님 여기에요. 노 대표님. 아, 스포도 아니지 형. 스포도 아니야 이거는. 아, 근데 나 진짜 세게 한번 하고 싶어. 시원하게 한. 나 막 끌어. 그냥 한글 그냥 불러버릴까? 아, 그럴까? 내가 아까 그 얘기 했거든? 하이라이트 메들리 부르고 강제 정지 당한 다음에 컴백 때까지 소통 없이. 아니 근데 형 지금 영구정지야 진짜. 어, 타이틀곡 사비 부르고 수록곡 다 부르고. 내가 알기로 재준이 형도 한 스포 합니다 요즘에. 난 근데 스포 되게 좋다고 생각해.
어느 정도는 괜찮지. 어. 최근에 태훈이가 그 말해드리자. 뭐? 너 카톡으로 어떤 링크 보내면서 이제 선배님들이 아. 스포하시는 영상을 나한테. 아니 뭐 컴백 한 1, 2주 전에 그냥 한 소절을 부르시던데? 맞아. 그거를 보내주면서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준비됐어 이랬는데 너무 웃긴 거야 그 영상이. 근데 막상 이렇게 하려니까 네 후폭풍이 그 멤버들한테 미안해서 안 되겠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스포 그만. 스포 얘기 그만. 근데 또 스포 얘기 막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컴백 시즌이 오긴 했나 보다 이제. 그니까 이제 진짜 임박이긴 한가 보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 스포하기엔 뭐가 많이 없긴 해. 맞아. 아이고 잘생긴 남자 누구야. 태훈이랑 현엽입니다. 그들은 아마 짬이 있는 선배들. 아, 네 맞아요. 대선배님이십니다. 존경하시는. 맞아요. 맞아요. 일절에.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좋아하시더라고. 그냥 브르르르르르 하고 바로 이렇게 불러버리시던데. 맞아. 네, 스파는 재밌는데. 그리고 멤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대표님 눈치보다는 좀 더 다 같이 약속된 거니까 지키는 거죠. 네, 시원하게 하고 싶긴 한데 참아야지. 나 한 5분만 더 있으면 할 것 같아 그냥. 그래서 계속 올라가. 그냥 저기서 이제 설거지 하다가 흥얼흥얼 흥얼흥얼. 야비도 10년 뒤엔 가능. 에이 3년 뒤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맘만 먹으면 지금도 형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대신 후폭풍이 다음 주부터는. 아 그래도 머리 염색해도 자주 놀러 올게요. 근데 사실 머리보다는 이제 연습하느라 바빠서가 중점이 될 것 같긴 한데. 나 10년차 넘었는데 불러도 될까? 형은 1년차야 형. 재준이 형. 아, 2년차 2년차. 난 형이 할 수 있다 생각해. 아 진짜? 아 장난이야. 그러면은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끝나고 바로 재준이 형 방송 키겠다. 아 여비는 3년 뒤엔 2절까지 부를 빌. 그냥 브릿지까지 불러버릴까요? 이 간질간질한 거를 진짜. 근데 대표님이 라방을 다 보신대요. 다 보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다 아셔요. 진짜 다 아셔. 말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래서 안 돼. 진짜 오늘 외줄 타기 무섭지만 재밌다. 그쵸? I don't understand, but I love you. 아, we now talking about yeah, spoiler. To come back. It's fun. 맞아요. 아니 이게 이제 컴백이 앞다 아 그 다가오니까 이제 스포 얘기가 너무 즐겁네. 그러니까 막 던지고 싶고. 지금 재준이 형 여기 오면 안 돼? 대표님 잠깐만 소리 꺼보세요. 궁금해 죽겠어요. 간질간질하다 정말. Talking about spoiler. 다음 주 넘어갈까요? 아쉽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진짜 소다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럼 대표님 주무십니다. 아 진짜 웃겨. 맞아 이게 진짜 컴백 때만 할 수 있는 그 외줄타기지. 맞지. 좀만 기대해줘.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 빨리 운동 칭찬해줘. 아, 나 빨리 운동 칭찬해줘. 아니 제가 그 뭐냐 그
잠깐 일이 있어서 한 달 동안 거의 형 못 봤지 않나? 맞아. 못 보는 동안 제가 저도 운동을 아예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돌아오고 같이 운동을 하는데 이 형이 그러니까 원래 저랑 무게가 비슷하거나 제가 더 무게를 더 많이 들었는데 저는 무게가 뚝 떨어지고 현엽이 형이 원래 저 하던보다 훨씬 많이 드는 거예요. 아니 무게가 좋았어. 와 진짜 주한 형이랑 같이 운동하더니 사람이 괴물이 돼가지고 그 주한 연수라고 아시나요? 주한 형에게 그 운동 연수를 다녀왔는데 네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저께 바벨로를 100kg를 하더라고. 아, 주한이 형이 140으로 하고 나랑 맞아. 형이 100으로 했는데 맞아 진짜. 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저희가 막 이렇게 막 엄청 사이즈를 뿌리려는 거라기보단 더 무대 위에서 멋있게 보이고 싶고 더 태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죠. 입꼬리가 원래 이제 꾸준히 노력을 한 거를 이제 인정받으니까 맞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랑 처음 이제 헬스 가기 전보다 현엽이 형이 5kg가 쪄가지고 맞아 체중이 5kg가 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 여기 안에 다 이렇게 근섬유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아니 어 뭐야 이거 뭐야 혹시 트레이너가 꿈이야 이러시는데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맨날 운동한다 하지만 그치 진짜 아니야. 이제 형이랑 나랑 추구하는 몸은 살짝 슬렌더 멋있는 맞아, 그런 맞아. 몸인데 딱 그냥 각 잡힌 몸이고 이제 성혁이 형, 주한이 형은 선수 올림피아 맞아 맞아 제가 추구하는 몸과 태훈이가 추구하는 몸은 그런 더 완전 사이즈가 커진 그런 몸은 아니에요. 그냥 좀 예쁘장한 탄탄한 몸을 바라고 있죠. 근데 나 20 후반 되면 또 그렇게 형들처럼 키우고 싶을 것 같긴 해. 어, 좀 더 그렇게 그때 되면 또 관점이 바뀌기도 하겠다. 일단 지금 바라보는 방향성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얼굴을 보여줘. 또 눈 보여드려. 보고 싶으신가? 뭐 더듬이처럼 나와있는데 머리카락. 태훈아 내 헬스 트레이너가 되어줘. 아 뭐 저도 PT 해드릴게요. 궁금해서 잠 못 잔다고요? 알지 현엽 대원 탄탄한 슬렌더 목표 잃지 말아줘. 네, 그럼요. 저는 지금도 맨날 이렇게 이약 물고 운동을 하지만 운동 진짜 싫어요. 운동 갈 때마다 네. 주한이 형한테 아 진짜 가기 싫어. 오늘만 쉴까? 뭐 가끔 주한이 형이 오늘 손목 아픈데 그럼 바로 그럼 오늘 쉴래? 이러는데 이제 뭐야 그렇습니다. 뭐 재주 형 공카 올렸어? 공카 올렸나 봐. 구경이나 좀 하자. 이 형은 왜 멤버가 라방하고 있는데 공카를 올리는 거야? 톡톡인가? 어 그러네. 소다 향이 아 아이스크림 먹었구나. 귀엽네. 비티요? 아니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도 되겠지? 뭐? 그 모티브로 하고 있는 운동하고 있는 몸? 아 뭐 그럼 그 괜찮겠지? 뭐, 상관없지 않을까? 제가 태민 선배님을 되게 멋있고 좋아해가지고 태민 선배님 몸을 보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런 건 너무 좋지. 태민 선배님 무브 때와 그 사이 그때 너무 멋있었어가지고 그때 몸을 바라보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어울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열심히 해야죠. 먹는 것도 잘 먹고. We can do it. We can do it. Yeah, health again. Yeah. 맞아요. 나 원래 이번 주부터 수영이랑 헬스장 가려고 했는데 병원 가야 돼서 다음 달로 미뤘다. 아프지 마세요. 현엽이 형도 나한테 수영 배울 뻔했는데 미국 갔을 때 미국 갔을 때 미국 갔을 때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수영을 못하는데 그 태훈이한테 수영을 배워볼까 했는데 그 수영장을 가려면은 수영모랑 수영복이 다 있어야 된대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아, 그렇게 사면서까지 그 하루를 투자하고 싶지 않아서 말았습니다. 오, 약간 3시간의 기운이. 나 카톡방 좀 들어가 줄래? 어. 나 몇 시에 시작한다 했는지 좀 기억이 안 나. 근데 형 한참 됐을걸? 일단 어제야. 지금 1시간 20분 됐네. 슬슬 사라져 봐야겠네. 네, 지금 맥주병이어가지고. 그렇네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갔네. 내가 아마 50분에 켰을 거야. 맞아. 저거 카톡 보니까 기억난다. 태연아 한참이라니. 도미니카 공화국. 하이. 슬 10분에 사라지자. 오케이. 10분에 사라질게요. 형 라이브 재밌었나봐. 다들 가지 말래. 원래 이제 다 아쉬워하시지. 아직 여비 시계가 안 움직여. 아니 나 시계 고장 났거든. 아 진짜? 고장 났는데 가정에서 깨댔거든. 어. 근데 오늘 손목이 좀 허전한 거야. 반팔인데. 아~ 그래서 꼈어. 근데 고장 났.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 아무도? 아, 몰라 다들. 난 시계로 시간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거 같아. 그치. 어. 나도 그래. 막 애플워치나 이런 거 있어도 휴대폰으로 봐. 오노추. 오늘의 노래 추천이요? 오노추 나도 한번 봐볼까? 우즈님의 Multiply. 마이 엔젤. 아, 최근에 친구랑 얘기하는데 친구들이 애플워치 얘기하는데 진짜 애플워치 그냥 멋이라는 거야. 고장났는데 끼고 있대. 야. 그랬는데 막 그래서 친구가 야, 너 그럼 왜 끼는 거야? 근데 멋! 이래가지고 진짜 웃겼어. 그치 액세서리지 뭐. 맞아. 시계는 패션이다. 맞죠. 최애 아이 조만간 최애 아이? 아이. 네, 해보겠습니다. 최애 아이는 힘들어. 내가 그 따고 영상을 찍었거든. 아 진짜? 못 올리겠어. 아 찍었어? 못 올리겠어. 그 이거 뭐냐 바운스지 찍은 날에 같이 찍었거든. 그거 어. 지성이랑 찍은 날. 어, 그 전에 미리 찍어놨거든. 못 올리겠어. 아 좀 웃긴 하던데. 그, 에, 에, 이거, 이거. 나를 보는데 끔찍해. 맞아. Where is 창선? Maybe sleep now. 난 그러면 빅스 선배님의 도원경. 오늘 오노추? 오노추. 낮과 밤이 전부 너야. 쉴 수 없이. 나 진짜 자. 미안 잘 자용. 안녕 잘 자요. 자도 5분 뒤에 사라질 겁니다. 도원경. 굿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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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밤. 그러게 오늘은 가사가 잘 기억난다. 원래는 까먹어? 나 맨날 진짜 어. 맨날 까먹어. 아 진짜? 진짜 우리 노래 빼고 뭐 불러줘 하면은 하다가 한두 소절 부르고 가사 기억이 안 나. 이게 네, 이상해요. 헐 나도 그거 좋아해. 노래 진짜 좋죠. 에러? 나 요즘 갑작스럽게 몬스타엑스 선배님 러브킬라 엄청 듣는데. 아, 아 너무 좋지. 러브킬라 러브킬라. 신곡 나오면 아까 스포한 거 잘 맞춰볼 거라고? 그러십쇼. 후회하지 않아. 어. 캘리포니아 가리. 그러면은 나 먼저 올라갈게. 빠이. 4분 동안 잘 치우고 와. 알았어.
아, 나오면 스포하고 싶다. 난 몰라. 소다 빠이빠이. 파. 예. 여비 맨날 무버링 있어서 영상 만들 때 맞대는 거 편집함. 아이쿠. 그래도 영상 편집해줘서 감사합니다. 귀찮을 만도 한데. 얼굴 홍당무 될 뻔했네. 가뜩이나 홍조 있는데 제 얼굴에 홍조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좀 빨간데 당황해가지고 진짜. 여비도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고 잘자. 염랑합니다. 잘자요. 오늘 아 근데 진짜 이거 진짜 라이브 좀만 길어졌으면 약간 진짜 3시간의 그 향기가 난다. 이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라이브 세상. 휴. 네, 어쨌든 오늘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라이브였는데요. 태훈이 왔다. 네, 오늘 시간 내서 같이 봐줘서 감사하고요. 태훈이 오늘 재밌었다. 약간 그 느낌이었어. 진짜 그때 1년 전 3시간 라이브 그 느낌 살짝 느낌 났어. 약간 그때 감성이. 다음에 또 올게요. 또 다시 소통 1위 자리 탈환하겠습니다. 굳건한 1위였는데 근데 나는 오히려 멤버들이 소통 자주 하면 좋아. 멤버들이 워낙 안 했어가지고 이렇게 자주 하면 나는 오히려 환영입니다. 잘자 얘들아. I like you. Like you. I do. 나 노래하는 사람 좋아하네. 그럼 얼른 씻고 눕자 여방. 제일 행복한 시간 대기 중. 나 기대돼. 와줘서 고마워. 태연이만 봐도 재밌다. 자장가? 자장가 뭐가 있을까? 자장가? 내가 잘 때 뭐 듣지? 뭐 듣더라? 여러분 자장가 뭐 들으세요? 고생했어. 완전 지각생. 그래도 마지막에 와줬네요. 오늘 고생했으니까 더 꿀잠 자야죠. 그쵸? 오늘 녹음 진짜 파이팅 했거든요. 오래 있었어 녹음실에. What's your name? 현혁. From TAN. 자장가로 라우더 듣는다고요? 꿈에서 춤추겠는데? Beauty beauty taxi로 높이 뛰어들어 어둠이 덮쳐도 we go. 난 자장가 못 듣더라. 하루의 끝 듣는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 곡이라. 지쳐버린 하루 끝 이미 해가 떴어도 난 이제야 눈을 감으니. 노래 너무 좋아해서 네, 자장가로 듣는 것 같아요. 이제 가볼게요. 캡처 타임 하고 사라져볼까? 캡처 타임 포즈 추천해주세요. 소다.
보주 추천 받습니다. 소다들을 위해 Capture Time, Let's Go. It's Capture Time. 포즈 추천 받습니다. 근데 머리가 많이 길긴 했네요, 확실히. 하트. 볼콕. 뒤 배경이 조금. 고양이 귀. 가볼게요, 소다. 오늘 재밌었구. 괜찮은 거겠지? 스포. 아, 고양이 하트요? 그 뭐더라? 이거였나? 이건가? 이거 맞아요? 고양이 하트? 잘 스포 참느라 고생했어. 고생했다. 방태는 안 참은 것 같긴 한데. 그래. 방태는 혼나면은 제가 했다 할게요. 걱정 안 합니다. 어쨌든 소다 주말 잘 보내고요.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 자장가 잘 듣고 좋은 꿈 꾸기. 괜찮아요, 이 정도는 뭐 안 혼납니다. 실제로 혼내지도 않고요. 그 현엽이의 옛날 버스킹 발언만 아니면 괜찮아요.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 사라져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뭔가 가기 아쉬운데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잘 자. 빠빠이.